안녕하세요. 성장형 운동 유튜버 레벨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저의 지극히 특별한 몸매, 꾸밈 없는 그냥 지극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운동 영상을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올려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마치 오늘 또 하체 운동이기도 해서, 예, 하체 운동 저의 분할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루틴적인 부분인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 저희 헬스장 대표님 루틴에 따라서 같이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 보시고 저런 식으로 또 묶어서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이제 이걸 또첫 스타트로 해서 운동 또 어깨편 뭐등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아무튼 하체 운동을 첫 스타트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겁세요 형님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유창하게 그리고 막 지식이 풍부하게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이 해서 뭘 알려드리고 그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저의 영상을 보시고 쟤는 저 저만큼 하네 늘었네 뭐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았음 하는 취지가 저는 더 큽니다. 솔직히 뭐 동작에 대한 알려주는 그런 정보 영상들 유튜버들은 많잖아! 맞잖아! 그런 형님들 영상들 보시고, 저는 저대로의 저의 또 컨셉을 좀 좋아해 주시는 우리 형님들. 뭔 말하냐. 아무튼, 너무 소리가 너무 길었죠? 바로 헬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빡! 하지야, 하지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널 보며 웃어줬던 행복했던 그 말. 응생 귀여워 귀여워 하체 운동 렛츠 기릿. 저의 운동 방식 자막으로 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는 게 가장 더 직접적으로 보기에 좋으실 거예요. 아무튼 3피로다가 레그 익스텐션으로 허벅지 예열 약간 부릉부릉 같은 느낌으로다가 익스텐션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 같이 하는 분들이 5명이라서 컴파운드 세트가 뭐냐? 운동 두 개를 묶어가지고 휴식 시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말할 거 없고 그냥 두 개의 운동을 그냥 묶어서 하는 거다. 같은 부위를 그 대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세트랑 네 번째 세트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너무 네 세트부터 한 세트 뭐 이렇게 다 찍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마 이것 또한 지루하실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무거워. 도움 받아야 돼. 파트너십 장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무게를. 오케이. 그리고 이 파워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 가동 범위가 너무 안 나온다라는 분들 많은데, 그냥 개인차가 다 있고, 그냥 존중해, 형들. 그런갑다 하면 되지, 뭐. 딥하게 좀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스미스 머신 레그 프레스 아니면 버티컬 레그 프레스. 이거 솔직히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데 형님들 막상 해보잖아요. 저 검은색 양쪽으로 지금 안정장치 다돼 있고 이거 생각보다 느낌이 얘만의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 얘만의 메리트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CC 스쿼트. 아, 이건 이제 맨몸인데, 생각보다 형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잡고 CC 했는데, 원래 FM은
앉았고 이렇게 무릎을 빼면서 숙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자극 오즙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해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얘도 각 세트마다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진시 한번 해봐요, 이거. 개 힘들어. 보기에는, 야, 저게 뭔가 허벅지 운동이야 하는데 진짜 앞쪽 쫙쫙 늘어납니다. 진심. 자, 네 번째 세트.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근데 고중량 때는 좀 빡세긴 한데, 근데 형님들이 보기와 다르게 이게 진짜 엄청 위험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기 안전장치 다돼 있고, 진짜 생각보다 막 엄청 막 무리수가 있고, 막 관절에 뭔가 무리가 가고 막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진심. 아무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핵프레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우리 형님들이 아는 부분이라서, 예.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 훈련할 때 외측, 앞다리 중에 외측 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쪽을 좀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앞발을, 발꿈치를 좀, 이렇게 좀 벌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려서 하면은 외측이 먹거든요. 그리고 모으면은 약간 내측이 먹고. 아무튼 제가 이 외측이 진짜 이제 좀 볼륨감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은 파워 레그 프레스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기구의 이제 메이커죠. 어쨌든 개념상 상태는 비슷한데 약간 궤적이 좀 다를 뿐이지. 아무튼 한 발씩 디테일로 해 주었습니다. 이게 형님들도 한번 정도나 아니면은 좀 운동하실 때한 발로도 해주는 걸 진짜 강추드립니다. 무게를 많이 못할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동작으로 인해서 아, 정확하게 자극이 어디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확실히 느낌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발씩 하게 되면 디테일이라 하죠.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세트 진행 중. 예. 무게는 솔직히, 가볍게는 하진 않아요. 저희 운동하는 약간 방식 자체가, 보통 고중량, 고반복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중량이라기보다는 고강도라고 할게요. 고강도, 고반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솔직히. 자, 이번에도 아마 좀 깔짝깔짝 하긴 될 건데, 솔직히 뭐 깔짝깔짝 되면은 확실히 그 자극에 대한 효율, 점유율 같은 건 떨어질 수 있으나, 형님들도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 뭐 짧게 가져야 된다. 그런 정의라기보다는 근데, 저도 솔직히 가동 범위는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때그때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은 많이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라잉 레그 컬. 대퇴의 이두근이죠. 저의 약점이라고만 하면 약점인 진짜 대퇴 이두 운동 레그 컬이에요. 아마 이 운동은 솔직히 헬스장 가면은 메인으로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로 또 한번 해주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하다 보니까는 엉덩이 근육이 보디빌딩에서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딕션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좀 요즘에는 많이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도 스티프 데드리프트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뒷다리적인 부분을 요즘에는 진짜 많이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고중량으로 가려고 했으나 너무 안 올라가져서 그냥 드롭 세트로다가 무게를 좀 낮추고 개수를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털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것 또한 제가 그냥 초이스 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피라미드 세트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드롭 세트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 드롭 세트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막 털리는 그런 느낌? 아, 마지막입니다. 하체 운동. 자, 무게 이빨이 끼어버렸고, 엉덩이가 뜨든 뭘든 그냥 깡으로 다 했습니다. 스컬. 자, 이로써 하체 운동 마무리하였고, 보통은 8세트에서 10세트 사이로 하루 운동을 끝냅니다. 하체 운동 끝. 형님들, 이로써 오전 운동, 하체 운동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체 운동은 끝났지만 우리의 몸에는 운동이 끝나지가 않았어. 뭐가 남았냐? 일단 습관이 들어가야 돼. 근데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 이럴 때 보충제를 먹는 거예요. 이럴 때 편리성. 그냥 섞어서 그냥 흔들면 게임 끝. 말 나온 김에 형님들 미안한데 일단 봐줘. 나 이거 프로틴 협찬 들어왔거든. 보시면 칼로리 몬스터라고 또 마치 이제 내가 이제 벌크업 시즌 들어갔잖아. 이게 또 벌크업에 완전 최적화된 거야. 일단은 성분으로 치면은 보여줄게. 여기 나오지? 이런 벌크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만 막 높다거나 막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근데 이 칼로리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너무나 너무 빠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거 협찬이야, 협찬. 그리고 뭐 맛은 필요가 없어. 진짜 솔직히 요즘에 이제 보충제들은 솔직히 맛 없으면 안 먹어. 진짜 솔직히 맛이 있어야 돼. 일단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나한테 맞아야 돼. 설사라든지 여드름 이런 게 많이 먹고 나서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없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타먹는 건다 알잖아, 그냥. 그리고 맛은 우유에다 타먹으면 졸라 맛있어. 그러니까 벌크업 하신 분들은 솔직히 우유 뭐 상관없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우유에다 타먹으면은 거의 한 제티. 제티보다 좀더 맛있어. 그냥 초코 우유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다섯 가지 맛이 있어. 오케이. 일단 나는 2스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야, 진짜로 진심으로 맛 하나만큼은 어떤 프로틴마다 프로틴 못지않게 뭐 지쳐지지 않아. 그리고 일단은 가격면에서도 진짜 이 정도면 가성비 진짜 갑이야. 솔직히 내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형님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봐주시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운동의 마무리야, 형님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의 마무리.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프로틴만 협찬해 주시기로 했는데, 또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건 따로 또 보내주셨거든.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시킬 때 같이 시켜주면은 또 좋으니까. 하체 운동해서 먹는 것까지 딱 마무리했고, 우리 형님들 뭘 떠나서 항상 스마트하게 가성비 따지시고 뭐 해가지고 프로틴 또 구매하시고, 운동도 마찬가지야. 1시간이라든 2시간이라든 알차게 쉬는 시간 너무 길게 가지지 말고 딱 스마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또 운동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빡! 예스!